오늘은 한국어로만 전화를 한번 해봐요. 네, 알겠어. 알겠어? 아니, 원래 평상시에는 존댓말 쓰다가 왜 갑자기 반말을 해요? 갑자기. 네. 그런데 퀴즈가 있어요. 네, 갑자기 무슨 퀴즈예요? 포기하지 마. 그리고 네. 아자아자. 좋아, 좋아, 좋아. 날마다 아침에 생기는 네. 나라는? 나라는? 날마다 아침에 생기는 나라? 날마다 아침에 생기는 나라. 어려워? 뭔데? 네? 뭐예요? 포기하지 마, 자기. 한계예요? 네, 한계예요, 한계예요. 일어나라. 어때, 어때? 와, 피자 먹고 싶어. 이거 해볼래? 경식이는 10살이에요. 5년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3년 후, 경식이는 몇 살일까요? 시발. 예? 아니요. 경식 시발 아니야? 아니, 맞는데. 예. 경식 시발. 아니, 왜 말을 그래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경식님 시발. 경식님 시발. 아니야? 아니, 맞아요. 맞는데. 아니, 멋진 경식님 시발. 시발 경식 멋져. 자, 크리코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네. 네.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모르겠어요.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랬구나. 일이 힘들었어요? 이젠 한계예요. 더 이상 무리예요. 어떡해? 그냥 사표를 씁시다. 저기는 서툴고 위험해동 한국어 초보 한일갑부의 조나동아였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발 멋진 견식.